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장동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마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축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시티 플러스 특강에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나들리 주얼리의 최영대 회장님을 모시고 무대를 만들고 주연을 찾아라 나는 연출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초교육원의 유니버시티 플러스는 우리 학우들의 실력과 더불어서 창의성, 감성, 매너까지 겸비한 깔끔한 학생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33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3,800여 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외 저명한 기업인을 모시고 특별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최영태 회장님은 사실 경력상에서 고대나 연대나 서울대처럼 유명 대학을 나오신 분도 아니지만 미국을 지금 주름잡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석 좋아하세요? 네. 네.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 회장님은 나들이 주얼리는 지금 미국 뉴욕에 런칭이 돼서 현재 주얼리 업계 1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장님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먼저 뵀는데 아주 호탕해 보이셔서 저는 좀 제 전공이 중국 쪽이라서 수어 전에 노지심을 생각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굉장히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그 직원들한테 따뜻하게 해주시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무슨 저 대통령께서 오신 것처럼 다 악수를 청해주시고 안아주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회장님의 인간성을 더더욱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어찌 보면 강한 카리스마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또 부드러운 면모가 회장님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좀 회장님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특히 이 자기 개인생활에 관련된 또는 자기 성취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태 회장님과 사모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도 아주 멋있게 답례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강원모 이사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께서 국제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국제재단은 해외 교우회 및 유력 인사들로부터 고려대학교에 대한 기금 모금을 선도하고 계시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강원모 이사님께서도 사제를 많이 내놓으셨고 여기 계신 우리 인재들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나갈 때도 한 번씩 더 인사드리고 고대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좋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원을 드리길 바랍니다. 내빈 소개는 두 분으로 하고 그 외에도 또 우리 저 회장님 가족분들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고려대학교를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축하하는 의미에서 학우들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도 아주 좋으시겠지만 또 댁으로 돌아가실 때도 고대에 대해서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귀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최영태 회장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유인이야. 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걸 들으시고 난 후에 아, 나도 한가하다. 나도 바쁘지 않아. 오늘 바쁘신 분은 여기에 계시고 한가하신 분은 괜히 가셔도 되게끔 제가 창피를 무릅쓰고 여러분에게
저 60년 한 바퀴, 60년 한 바퀴. 오늘 잘하면 한 바퀴 더 돌아 하면은 60 곱하기 둘이면은 몇 년이에요? 예? 지금 우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죠. 저는 오늘 잘하면은 20년 보너스 받는 겁니다. 자, 저는 1956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살 되던 어느 날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던 친구가 여름만 되면 학교 방과 후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 친구가 뭘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즘은 그걸 보고 비비빅이라 그러는데, 비비빅 드셔보셨어요? 비비빅. 지금은 비비빅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는데, 그 1960년대는 비비빅이 그냥 나무 꼬챙이만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스케키 통 속에 요즘은 뭐 스티로폼도 있고 그렇겠지만 보온재가 이렇게 두터워서 통은 이그만한데 안에 내용은 공간은 이그만해요. 그 아이스케키가 착착착 쌓이게끔 돼 있는 거. 그걸 메고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친구야, 나도 따라가면 안 되나? 그래서, 너 할 수 있겠어? 너 하루에 뭐 40원어치, 50원어치 판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도 안 되겠냐? 그러니까 너는 초보자니까, 너는 처음 아는 거니까 10원어치만 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10원을 갖고 가서 아이스케키 13개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스케키 통을 메고, 아이스케키 하고 큰 대로를 달려가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아이스케키, 고객을 향해 가야 아이스케키를 팔 수 있을 텐데,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집에서 기업만 받고 자랐죠. 제가 태어난 환경은 정미소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정미소를 저희 부모님들이 하고 계셨고, 그러니 제가 돈을 벌어와야 될 일은 아니죠. 그런데 10살 국민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3원의 이익을 탐을 내서 시작한 아이스케키 장사는 하루 만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 경영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자본금 10원, 예상 수익금 3원, 네? 하루 만에 실패. 그것이 이제 흉으로 남아서 항상 놀림을 받습니다. 항상 놀림을. 영태야, 오늘은 아이스케키 장사하러 안 가나? 태야, 아이스케키 장사하지. 집안에서 무슨 참여만 하려고 아이스케키. 방학간에 오는 손님들이, 이 집 막내 아들 태야가 뭐 아이스케키 장사했나며. 그 놀림의 3년을 너무나 부끄럽죠. 어디 참여할 수 없죠. 입을 열 수도 없죠. 그래서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생각이 깊어지기. 이 흉을 어떻게 떨쳐낼까? 어떻게 떨쳐낼까? 그러던 중에 저 머리를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저 머리를. 저 머리를 스쳐가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아, 내가 못하면 나는 내 혼자라서 잘할 수 없어.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니까. 어떻게?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내 일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나는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야 돼? 라는 머리에 탁 스쳐가는. 그때만 하더라도 시골 초등학교에 소풍을 가는데 뭐 절 아니면 그 여러분 요즘도 교과서에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 경남 고성강업소는 채광을 해서
강업소 안에서 재련을 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뭐 우리 정미소보다도 더 큰 거는 처음 봤죠. 동네에서 정미소가 제일 컸는데 고성강업소 가니까 여러 수백 명이 모여서 기계 콤베이어가 있고 이래서 아주 막 제가 볼 때는 이야 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것만 준비할 수 있다면 해서 이걸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어느 날 저수지가에 지게 지게에 바지기라고 그럽니다. 바지기, 바다리, 뭐 발채 이런 바지기 풀베어서 담는 지게에다 바지기를 올려놓은 그 지게 아버지 지게도 있고 저 지게도 있고 해서 저수지가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찬스다 이때다 해서 아버지 저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그러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헤헤 저는 항상 말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조금 무슨 의견만 내면 대야 또 말부터 하네 또 말부터 하네 그런데 요즘 저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말 잘하는 사람 되자 말 잘하는 사람 되자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한테 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말 잘하는 사람 되자 말부터 먼저 하자 말부터 먼저 하자 말을 앞세우는 사람 되자 말 잘하는 사람 되자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 되자 다음에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되자 라고 다짐을 하면서 저 만나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을 앞세우는 습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무슨 네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저요 혼자잖아요. 저 혼자서 제가 꿈을 꿔봤자 저 마음에 안 차고 그 꿈은 저 꿈이 아니에요. 저는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저 꿈을 이룰 수 있게끔 하면 저는 거기서 나는 수익금으로 가지고 또 회사를 키우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꿈을 꾸면서 그런다면 아버지 저기 보이는 저 저수지보다도 제가 만든 회사가 더 클 거고 저수지에 저 물보다도 우리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기구만장한 말을 해대니까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광산은 하지 마라 오호 깜짝 놀랐어요 제가 광산을 보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벌써 저를 다 알고 계시나? 그 다음에 제가 탁 놀라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을 빌리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보다 어려워서 빌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자를 받는다면 빌려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말에는 답을 못하고 두 번째 말에는 그냥 절로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강산 안 하는 것까지 그냥 덤으로 강산은 하지 마라 그거는 일확천금을 노린다 아이가 일확천금을 기대하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강산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혹시 가족 그래서 강산을 하신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사과드립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그만 살짝 흘려서 보내버리세요. 저를 지켜주기 위한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저기 보이는 무대를 만들고 주연을 찾아라 나는 연출가 저 13살 때 스쳐갔던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져올 때는 좀 그래도 멋지게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에 제가 저 마음 정리하고 저를 다짐하고 저 도망갈까 봐서 말뚝 쳐놓은 것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무대를 만들고 주연을 찾아라 나는 연출가 저는 미약합니다. 미약해서 무대만 만들고 주연만 잘 모신다면 주연만 잘 찾아낸다면 연출은 주연하던 분이 조연으로 시작해서 주연하고 주연하던 분이 나중에 더 나은 새로운 세대의 능력자를 주연으로 데뷔시키고 연출하시겠죠. 예, 그래서 무대를 만들고 주연을 찾아라 나는 연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부끄러움 많은 사람 박수 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10살 때 그 큰 사건, 실패로 붙어서 3년 동안 놀리다가 13살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집에 가서 더 이상은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려고 그 딱지는 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무슨 무거운 짐이 오는가 하면 영태 사업 안 돼. 영태 사업 안 돼라는 내용이, 우리 태아 사업 안 돼라는 내용이 이웃집 온 동네 사람 정미소에 오는 모든 손님들이 태아 언제 사업 바뀌고 무슨 사업 바뀌고 네 사업하면은 나도 너 회사 취직하면 되나? 예, 하면 되죠. 처음에는 그리 말 못하죠. 부끄럽죠. 이제 제가 과연 제가 말을 해놔 놔놓고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을란가 해서 그 말조차도 또 저한테는 큰 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년 듣고 2년 들으니까 그것이 야 태야 옆집에 저한테 맛있는 거 많이 주는 아주머니가 태야 네 사업하면 나도 일할 수 있나 나한테도 그래 하면 되나 그래서 예 우리 회사에 아마도 큰 식당이 있을 테니까 그 식당에서 예 맛있는 거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뻔뻔해져 버렸어요. 벌써 뭡니까? 창업을 했어요. 벌써 이제 인사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온 게 아니고 10살 때의 큰 사건으로 13살 때의 저 말부터 앞세우는 것 때문에 제가 족쇄를 차고 60될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간에 무대를 만들고 주연을 찾아라 나는 연출가 오늘 여러 학생분들이 저 속으로 들어가셔서 저 일은 최영태 일이 아니고 내 일이야 내가 지금 현재 10살이야 13살이야 그렇게 한번 여행을 떠나봅시다. 네, 일단 자 내가 나를 고용하고 재어보고 달아보고 사랑하고 노래하네. 위대한 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글로벌이다. 제가 13살에 다시 놀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전자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중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중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하는데 저의 담임 진학 담임 선생님이 근오복 선생님 이러시면서 근오복 선생님인데 그분이 영태야 어느 학교 갈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학교보다는
저는 사업을 할 겁니다. 이웃 사람들이 숙제를 줬으니까 제가 말을 했고 먼저 말을 했고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학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경남 충무시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통영인데 통영수상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3년에다가 초급대학과정 2년을 해서 5년째 그런 학제가 있었습니다. 어허, 그 학교에 가면 해기사가 되어서 해외로 5대 양육대주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사업을 하면은 이곳이 딱 맞다. 나아가서 온 세상을 보고 또 해기사면 봉급도 많이 받으니까 이 학교 가면 되겠다 해서 그 학교를 가겠다라고 선생님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가서 사회과 부도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과 부도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펼쳐놔놓고 세계 지도를 펼쳐놨고 벌써 저는 아 여기가 부산이라 대전 찍고 인천이 아니라 여기가 항구만 저는 저 눈에 항구만 보이죠. 예, 항구만 보이는 거예요. 부산 보고 인천 보고 목포 보고 여수 보고 막 이래서 야 여기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해서 일본의 고베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도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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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니까요 밤을 새는 거예요. 그때 벌써 저는 내가 있는 곳이 글로벌이다라는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수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벌써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있는 곳이 글로벌입니다. 당신께서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 글로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타이틀이 내가 있는 곳이 글로벌이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위대한 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그래서 저기 살짝 감춰놨는데요. 살짝 감춰놨는데 감춰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고용하라. 내가 나를 고용하고 재어보고 달아보고 사랑하고 노래하네. 세상에 나아가 이건 감춰놨습니다.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이건 살짝 문자로는 남길 수 없겠다 해서 세상에 나아가 자기 뜻을 펼쳐야 하는데 스스로 남의 뜻을 펼치려 하네. 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이었었습니다. 남의 뜻에 살면서 내 마음에 들 수 있겠는가? 남의 뜻에 살면은 남의 마음에 들어야지. 거기서 나를 챙기는 것은 모순? 그렇다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우선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하고 그런다면 넘치는 행복을 내가 누리리라 하면서 그 길을 갈까 이 길을 갈까 하는 그런 기록들이었습니다. 다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대란 무엇인가? 무대. 여러분이 지금 주인 요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대를 우리 무대 삶의 터전이죠. 삶의 터전인데 저는 한국에서 무대를 세 번 만들었었습니다. 첫 번째 무대. 판매 무대를 만들었다가 아 생산이 저에게 더 빠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해서 판매하던 사업체를
친구가 달라고 해서 친구 안 돼. 내가 아무리 이게 좋은 일이더라도 내가 다른 길을 가면서 친구 내한테 줄 수 있어 했더니 나중에 친구가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이 진정성이야 해서 제가 그냥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 사업은 실패 없이 제가 전향을 했고 두 번째 사업은 제조에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제조에서 도매시장에 공급을 하다가 제가 관리에 부실해서 실패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해체해야 되겠다. 청산해야 되겠다. 지금 말이면 청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다 그래처에 결제해줘야 될 것, 지불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우리 저와 함께 있던 모든 분들을 전부 다 급료를 다 주고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제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생활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8개월 동안 사무실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버젓이 멋지게 출근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실패한 걸 아무도 모릅니다. 버젓이 출근하고 사무실에 들어서 문 닫고 딱 들어가면 어이구 소파 어디 갔노? 소파 어디 갔네 해서 그 소파에 턱 들어 누워서 끙끙 앓는 겁니다. 눈도 뜨기 싫고 물도 마시기 싫고 그리고 퇴근 시간 되면 또 일어나서 옷 챙기고 또 아무 일 없던 듯이 갑니다. 그러기를 8개월 하니까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구들조차도 저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고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절박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지 하고 남대문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서 새벽 시장에 가서 이 새벽은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자 하는 이런 말도 있었는데 새벽 시간 조건이 안 좋은 데는 아마 기회가 있을 거다. 조건이 안 좋은데 조건이 열악한 데는 기회도 크다 해서 새벽 시장에 가서 열어 보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사무실도 찾아가질 않고 가장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하는 경비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경비가 있고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시장 관리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 경비가 잘할 거야 싶어서 경비한테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가게 있습니까 하니까 그래 가게 나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 며칠 기다렸더니 이따 나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100만 원에 30만 원인데 아주 구석진 가게에 아주 구석진 가게에서 여기서 제가 거기 쳐다보니까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더 비싼 월세를 내고는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살겠습니다 하니까 100만 원을 이제 어디서 구할 겁니까? 그래서 나서서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 보증금을 드리고 2주 후에 월요일날부터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2주 동안에 그 란제리 가게였는데 란제리 디스플레이 인테리어를 주얼리 디스플레이 인테리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 바꾸는데 돈이 들어갈 텐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무가 필요할 거다 뭐가 필요할 거다 저 구상을 다 하죠. 설계를 해가지고 자 나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재소 가서 사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적뒤적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무 막대기도 구하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일 가게에 사과상자들이 옆으로는 얇아요. 옆으로는 얇고 폭대기만 하고 요 옆에는 또 상자를 튼튼하기 위해서 옆에는 또 두터워요. 두터운 나무, 얇은 나무 그런 것을 주워서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못도 나오지요. 그래서 꼬부라진 못도 나오고 그걸 패해서 못은 못대로 나무나 나무대로 이래서 그걸 가져가서 설계를 다 맞추고 자집깁니다. 요즘 옛날에 못 뿌린다고 청바지를 찢어서 입고 찢어서 꾸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 쓰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다 틈에 가놔놓고 이걸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거면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로도를 사러 갔는데 그때 저한테는 돈 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비로도 한 마에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1,5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이니까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 비로도 한 마 6, 비로도 한 마 1,500원 6마가 필요한데요.
돈 9천 원은 치를 수 있는데 제가 내일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예, 내일 모레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허허 여보 그러니까 저쪽에 여보의 남보가 여보의 남보가 착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여보 여보 이 아저씨가 내일 무슨 사업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돈이 만 원밖에 없다 그러네. 그 비로도 한마에 천 원씩 해서 여섯 마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그냥 막 가슴이 출렁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창피해서 그냥 내가 어? 돈을 좀 더 얻어서 구해왔으면 되는데 돈 깎아달라 그런 행편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여사장님께서 여섯 마 천 원씩 해서 드립시다 크니까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제가 꼭 성공하겠습니다. 저 성공하고 포목점 사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제가 그분한테 꼭 성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보의 남보께서 한마 두마 세마 여섯마 자를 갖다 대고 자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갖다 대고 오른손에 가위를 쥐고 왼손으로 넘어서 첫 가위를 갖다 대고 쫙 찢어대니 일곱마 반이죠. 그 일곱마 반으로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 바로 저거다. 저분이 덤을 주시는구나. 좋다 좋다 우리 문화 덤의 문화 좋다 좋다 이렇게 지금은 신나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막 가슴박이 돌끈돌끈하죠.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다짐만 생기죠. 그래서 시작한 그 일들이 13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13년 동안 준비하는 가정에 저 이름을 버리고 비즈니스를 했더랬으면 오늘 제가 여기 올 가치가 없었을 끼고 아무리 여러분을 뵙자고 해도 여러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게는 상표 등록을 나들이라는 상표 등록을 해놓고 이 상표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지 못하면 나는 이 깃발을 들고 가다가 저는 쓰러지겠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해놔놓고 나들이 깃발이라는 저의 약속을 메모해놨습니다. 나들이 깃발 내가 가다 쓰러지면 누군가 세워들고 가겠지. 이 깃발에 내재 가치가 있다면 내 모든 인생 담으리라. 나 영생하리라. 이 깃발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가슴 속에 살아남으리라.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나들이는 안 쓰러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 다짐이었었습니다. 다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을 버리지 않고 많은 제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뿌리칩니다. 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을 가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교역단을 선발해서 스스로 이렇게 교역을 합니다. 한일 간의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 구매사절단이 대한무역진흥공사 추천으로 저는 남대문의 바탕을 두고 있는 주얼리 회사인데
5개 백화점이 저희에게 교역 상담이 제안이 왔습니다. 교역 상담 하루 종일 했습니다. 많은 물량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장 단계에서 저보고 이릅니다. 이 나들이 상표는 떼고 자기네들 각각의 5개 백화점에 상표로 붙여서 선적을 해주세요. 포장, 나머지 포장 단계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우리 나들이 상품을 가져가서 시장 개척해놓고 내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제품은 어디 가서 생산할 거냐? 그때 이미 나들이는 어떤 다른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면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까? 어떻게 해야 우리 고객을 만족할 수 있을까? 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잘 남대문을 바탕으로 했는데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어떻게 알았길래 저에게 왔는데 저는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했더니 아니 끝내주지 않습니다. 미팅이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 5대1로 이거 상담을 하는데 이거 참 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케이. 한국에 지금 소니 워크맨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소니 워크맨 팔리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가 소니 시장이가 이렇게 딱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어쩝니까? 끝내야 되겠는데 소니 시장이야 워크맨 시장이 소지 시장이야 한국 시장이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워크맨이 팔려는 건 소니 시장이지. 그래서 저 마음속으로 옳다구나. 이제 내가 이겼다. 니네한테 졌다. 그래 소니가 팔리면 소니 시장이고 나들이가 팔리면 나들이 시장이야. 하루 종일 고생했지만 저에게는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멋진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든지 소니하고 나들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것도 그렇겠죠. 그때 나들이 규모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소니가 전자에서 영향력이 있다면 주얼리에서는 나들이가 그런 나를 내가 만들어냈기다 하면서 돌려보내고 등 뒤로 제가 저 각오를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거 오랫동안 보셨죠? 여러분의 무대와 여러분의 만든 무대에 누가 주연으로 등장할 것인지 그리고 그 주연으로 등장했던 분이 어떻게 연출가로 갈 것인지 여러분 그림 그렸습니까? 그림 그렸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무대를 만들던 그런 제가 미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던 그런 일들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출 갱년대 갱년학 하는 분 있습니까? 연극 하신 분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반 설명한다고 너무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예. 자, 무대를 만들고 주연을 찾고 연출을 하고 이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었다고 보죠. 그건 내부적인 일이죠. 이걸 이제 우리 밖으로 교역을 해야 되는데 이 교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역을 할 것인가 어떤 조건으로 교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남대문 시장에서부터 제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쪽으로 저는 발전해 갔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팔고 나면 그 만들어진 돈으로 더 나은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드리는 그 마음 의 자세로 저는 비즈니스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메시지 개념으로 드릴 수 있다면 얻고자 하는 가치보다 더욱 큰 값을 치르라. 100불 주시겠습니까? 120불의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창출되는 내 몫을 다시 제품에 담아서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더 나은 디자인으로 발전시켜서 똑같은 값으로 판매를 하는데 100불 주시겠습니까? 150불의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거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조건이라면 저하고 거래하시겠습니까? 거래하시겠다 그러면 손가락만 한번 세워보세요. 저하고 거래하시겠다 그러면. 예, 손가락만.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힘들어지죠. 제가 만들어낸 어떤 저 몫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제가 존재하기 위해서 저는 마치 운동선수가 온 힘을 다 쏟고 나면 잠시 후에 쏟은 것만큼 운동선수는 강해지지 않습니까? 힘이 아까워서 요만큼만 쓰면 요만큼밖에 강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돈 버는 거를 전부 다 쏟아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배짱에, 무슨 배짱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거다라는 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저는 저를 알길래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에다가 제가 벌은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돈으로 갖고 있지 않고 고객에게, 고객에게 드려서 고객이 이익을 갖게끔 해서 그 고객은 저 제품이 나올 때까지 다른 데 돈을 쓰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나중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고객들이 지방을 가지 않고 지방 가는 버스, 새벽에 와서 버스를 놓쳐버리고 저 장사를 해줍니다. 자, 고객이 바로 보세요. 무대에 제가 만든 무대에서 고객이 제가 만든 무대에서 주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경험이었습니다. 그걸 미국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저희 미국 무대에 가장 규모 있던 주얼리 기업의 갱년인들이 저희 주연으로 지금 멤버로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 백화점 그룹의, 미국은 백화점 그룹입니다. 백화점 그룹이 한 그룹이 뭐 300개 백화점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럼 그 백화점 집단이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에 넘버3가 처음에 참여하더니 넘버3. 넘버3가 서열 넘버3가 참여하더니 넘버2도 참여하고 나 빠질 수 있나? 나도 가자 하면서 오늘까지 나들이를 분석하고 나들이의 현재를 분석하고 나들이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면서 나들이의 길을 함께 열어가는 겁니다. 고객이 저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한가한 사람이 됐다고. 저는 쫓겨날 판입니다. 그래서 많이 쫓겨나와야 됩니다. 예, 쫓겨나야 됩니다. 우리 국제재단 이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십니다. 언제가 좋겠느냐고. 언제든지. 저한테 누가 만나자라고 하면은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편한 대로 해라. 365일 24시간 저 무슨 일 때문에 네 시간 좀 조정해달라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어? 그렇게 한가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남들은요 굉장히 바쁜 줄 알거든요. 저하고 참 깊은 관계인데 저보고 맨날 바쁘제 그럽니다.
하나도 안 바쁜데. 창출되는 내 몫을 제품에 담아서 자 다음을 한 가봅시다.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투자를 하니까 고객들이 이제 제 주인이 된 겁니다. 우리 기업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생기업을 만드는 비밀이 바로 이곳에 있지 않았나, 이곳에 있지 않나 해서 영생기업을 만드는 비밀이 되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런칭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가 지금 8개를 브랜드 런칭했다가 골드가 가격이 가구하고 다르죠. 그래서 제가 골드는 안 되겠다 해서 골드는 철시를 해놓고 7개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저의 생각이 또 깊어졌습니다. 야, 13살 때 그 족쇄가 이렇게 지내왔네 해서 저는 무엇으로 살아왔을까? 무엇으로 살아왔을까? 생각해보니 마음 하나 갖고 살았구나. 마음 하나 갖고 살았구나. 그래서 아, 마음을 보라, 마음을 보라, 마음을 보라. 마음 안에 다 그래. 마음 안에 이치가 다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태어났고 어머니 귀 막으세요. 저도 죽어가야 되니 허무하구나. 모였다 흩어져. 그리고 아무 흔적 없이 제자리로 돌아가겠구나. 그런데 아닌 것 같았어요. 단지 없어지는 거는 나고, 단지 없어지는 거는 나고, 너 당신은 남는 거네. 너 당신은 남는 거네. 나로 이때까지 만약에 살아왔다면 남는 너 당신으로 살아야 되겠네. 너 당신으로 살아야 되겠네 하는 저 마음의 또 다른 정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감히 지금의 오늘의 그 주제에 대해서 그 큰 굴곡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벌써 6시 다 돼가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쌍방토론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그 토론의 내용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나 더 드리고 토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속에도 많은 토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연출이란에 있어서 연출이란 돌담을 쌓는 것이지요 하고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연출이란 돌담을 쌓는 것이죠. 주연의 모습이 다 똑같은 모습이었던가 돌담을 자세히 보시면 돌담은 각각의 모습이 각각 다양하죠. 역할도 다양하죠. 큰 돌만 큰 역할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돌을 뽑아버리면 큰 돌이 무너지고 큰 돌은 작은 돌을 받쳐 올리기도 하고 그런 돌담을 잘 조성하고 축성하는 것이 연출이 아닐까 해서 그러면 저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비즈니스 32년간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제가 어떤 일이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던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살 때의 일입니다.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사의 길을 가다가 5년 동안 성선 생활을 하면 병력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1년 좀 넘게 회계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너무 성급한 나머지 제가 회사를 옮기려고 하다가 새로운 회사에서 선박이 준비 안 되는 관계로 저는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본 가는 배를 타야 되는지 아니면 군해를 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제가 군에 가는 것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입영을 했는데 현역 입영 34개월 동안 현역 입영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 군대 생활이 저를 많이 성숙하게 해줬습니다. 입영 앞으로 입영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군대에 가실 분 예. 기대하세요. 일생일대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해원으로 가느냐, 해기사로 해원으로 가느냐, 광야로 가느냐. 저는 육상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해기사가 육상에서 잡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광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해원, 바다의 아름다운 해원으로 갈 거냐 광야로 갈 거냐 그때 그 결정이 저한테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청산을 한 거. 두 번째 사업을 청산을 하고 완전히 빈손이 된 사람. 빈손이 된 것은 처절하리만큼 빈손이 되면 빈손이 될수록 더욱 좋은 기회를 가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 살면, 어떤 무엇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에 있는 분들은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지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기회를 가졌다. 세상에 귀한 쓰임받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하는 분일수록 더욱 큰 기회를 가졌다. 저는 저 경험으로 볼 때 그런 분일수록 더욱 좋다. 가진 조건이 놓을 수만 있다면 놓고 빈손이 되는 것이 저는 더욱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돈 만 원을 가지고 새로운 무대를 도전했던 거, 그것이 여섯 번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브랜드의 꿈을 안고 상표를 등록하고 내 이름으로 살겠다. 깃발을 세워놓고 그 깃발에 이미 저는 쓰러진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까지 생각했던 게 일곱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저 이름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소니가 팔리면 소니 시장이고 나들이가 팔리면 나들이 시장이지 이라고 했던 거, 그것이 그날 제가 만약에 졌다면 제가 브랜드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우산을 빌려 쓰지 말자, 간판을 빌리지 말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기업입니다. S로 시작되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뭐 이렇게 상베리아 같은 거 걸려 있으면은 그 크리스탈,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와인을 마실 때 클라스 가장 고급 뭐 크리스탈 뭐 그 회사인데 S로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S사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들이가 S사의 나들이 레이블 밑에다가
나 S사의 네이버를 달면 비즈니스가 잘 될 거니까 S사 본사에, 본사 저 유럽에 있습니다. 본사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나들이에게는 이 네이버를 쓸 수 있는 게 결정이 돼서 나들이한테 제안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가치 있게 제안을 하는데 제가 그만 들어보고 No thank you.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왜 저한테 그랬을까요? 제가 쓰고 있던 8각의 보석이 새로운 더 고급품으로 12각을 그 회사에서 개발했는데 그 어떤 회사에서도 12각의 보석은 쓰질 않는 겁니다. 보기는 비슷한데 값은 비싸니까. 비슷한데 값은 비싸니까. 그런데 비슷하면 만들었겠어요? 전문기업에서? 확실히 좋겠죠. 그래서 12각을 저희들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아까 뭡니까? 모어밸류죠. 내가 창출되는 내 몫을 제품에 담아서 오로지 제품, 오로지 제품. 그래서 12각을 전부 다 쓰니까 저한테 행운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행운은 또 저를 우산 세워버리죠. 우산을 빌려 쓰면 저가 가려지죠. 그래서 우산을 빌려 쓰지 말자. 간판을 빌리지 말자 해서 저 이름을 지켰던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우산을 빌려 썼으면 아마도 제가 브랜드를 세운 지금보다도 더 뭐 숫자 돈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은 숫자일 뿐입니다. 돈은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깡통법인을 만들었던 겁니다. 깡통법인. 제가 일반 사업자 등록으로, 일반 사업자의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었는데, 저 미래를 생각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 놔놓고, 저 비즈니스 내용을 주식회사로 자꾸 옮깁니다. 주식회사에서 한번 세금을 내고, 일반 사업체에서 한 번 더 세금을 냅니다. 두 번 세금을 낼지언정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깡통법인을 만들어 놔놓고 기업을 양분시킵니다. 두 번 거칩니다. 두 번 거쳐서 그때 해놨던 것이 제가 1997년에 한국에 우리 큰 아픔이 있었죠. 큰 아픔 아십니까? 예, IMF, 아예 아프다 이 말인가? 참 힘든 것들이 다가오기 전에 저는 미국으로 가서 벌써 비즈니스를 펼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탕이 깡통법인. 제가 여행 가서 여행비로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고 그 작은 업체가 한국인의 승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미국의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게 깡통법인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기업이 실적으로 인정받아서 한국은행에서 외자를 보내서 만들었는데 미국 처음 회사 만들 때 500불을 가지고 가서 두 번째 미국 방문하고 저는 회계사를 만나서 제가 회사를 만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라고 상담을 했더니 돈 500불만 주십시오. 돈 500불이 뭔가 하니까 499불이 비용이고 1불이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자본금 1불로 미국 나들이가 등록이 됐었습니다. 그 자본금 1불 등록시켜 놔놓고 그것을 한국은행에다가 이렇게 해서 승인받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깡통법인이 바탕이 됐던 것입니다. 세금 두 번 내도 열 번 내도 다음 페이지가 보장된다면 그 세금은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번째
그래서 이제 회사를 꺼내놓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13년 동안 한국에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소니가 팔리면 소니 시장이고 나들이가 팔리면 나들이 시장이다 해서 미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때의 저의 방향 선택, 그것이 11번째입니다. 12번째 저의 선택은 얻고자 하는 가치보다 더 큰 값을 치르라. 이 제가 능력 없는 제가 깨를 내서 어떻게 해야 존재할 수 있을까? 13살 때부터서 이 말부터서 앞세웠던 것을 어떻게 이 숙제를 풀까 해서 저 자금을 아는 제가 만드는 제품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니 저 모든 것을 다 드리도 해서 지금 저는 쫓겨날 판입니다. 쫓겨날 판입니다. 회사에 가도 제가 할 일이 없고 제가 너무 참여하면 좀 구차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가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유인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 자신에게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 굉장히 한가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쁘시죠? 이제 안 바쁘십니까? 저 학생분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안 바쁘시대요. 안 바쁘시대요. 지금 바쁘실 텐데, 예? 앞으로 한가하신 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남은 시간 토론합시다. 예. 제가 얼굴 새빨개져서 대답을 못해서 쩔쩔맬 수 있는 그런 질문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예, 질문 코너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예. 예. 예, 강연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어떤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숨가쁘고 치열한 이런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철학적이시고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좀 지워졌네요. 굉장히 시적인 내용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마치 그 템플스테이에 와서 주지 스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너무 아까 이 헤어스타일을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기업체제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나를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꿔가면서 내 자신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 그리고 삶의 지혜들을 설명해 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학교에서 여러 그 기업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매우 좀 독특한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장내에 계신 우리 또 학생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기탄 없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일단 강연 잘 들었고요. 철학을 좋아하는 학생으로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글로벌 MBA를 이제 마지막 해를 앞두고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과 가치에 대한 어떤 모어 밸류에 대한 예를 주셨는데 뭐 100불을 주면은 120, 150을 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수락해라 하셨는데 사실 브랜드의 가치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약할 때 요즘 학생들이 많이 스타트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브랜드의 가치가 없을 때 상대가 신뢰할 수 있게 접근하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사 영역을 잘 봤는데 회사의 주요 브랜드 가치는 좀 백화점 입점에 대해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온라인 마켓이나 직접 구매, 직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백화점의 이익률을 따라잡히고 있고 백화점에도 상당히 지금 위기가 와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회사가 나아갔던 사업 계획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상황을 보면요. 인터넷 직구라든지 인터넷의 그 규모는 알려져 있는 것보다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저희 주얼리만 보더라도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미국 나들이 제품을 그대로 직구해 들어갑니다. 저희는 3,500개 스토어에 오늘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오늘 어떤 상품이 팔려나가는지, 어떤 상품이 재고가 있는지 한 상황을 저희 오피스에서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어떤 상황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는 전 미국의 소매 판매점에서 어떤 상품, 어떤 회사의 제품이 어떻게 팔려나가고 있는지 정보가 매일같이 레포트로, 정보로 제공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면 그 어항을 쳐다보듯이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나서면 미래를 보고 나서면 저희 3,500개 스토어에 그다지 큰 비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은 제가 조심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직구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직구의 과세 문제. 그런데 그 양은 그다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랫동안 해야 먼 훗날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요, 제가 미국에서 브랜드를 갖고 시작을 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저 비용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한 없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모어 밸류가 과연 뭘까요? 모어 밸류가. 자, 이 반지, 저는 이 반지가 C로 시작되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반지입니다. C로 시작되는. 오늘 저 요쪽에 내려오다가 아하, 아남골 호랑이를 까 멋띠에가 그 여기서 아남골 호랑이를 갖고 에헤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제품을 의미 있게 낄 수는 없어서 제가 이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반지는 제가 하루에도 요 손가락 한번 보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뺐다 꽂았다 합니다. 이 반지는 고객을 위하지 않습니다. 고객을 위하지 않습니다. 밖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안은 우리 손가락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볼속하죠, 그죠? 여기가 잘록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것을 요 부분을 터치 부분을 곱게 각을 줘야 되죠, 그죠? 여기 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각을 주면 저 이 손가락 곡선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친구분들하고, 저 친구입니다. 친구분들하고 악수했죠, 그죠? 악수 좀 잘해보면 해봅시다 그랬잖아요. 악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악수 한번 잘하면 마음을 얻고, 악수 잘못하면 그냥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수가 굉장히 연습이 중요합니다. 악수할 때 딱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서 터치가 제대로 되고 이래야 서로 악수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호밸류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이익을 요 속에 집어넣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비 저렇게 하면은 창고 관리비도 안 들어가죠. 영업비 안 들어가죠. 저희들은 한 번도 영업을
찾아가서 영업해 본 적 없습니다. 찾아가서 영업. 브랜드 7개, 8개 만들었다고 하니까 와, 기획을 철저히 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어마어마한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겠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나들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그레이드의 백화점에 나들이가 전개되고 있는데 어떤 그레이드의 백화점 그룹에서 나들이를 요구했습니다. 나들이를 전개하자. 제가 아니요, 아니요, 고집쟁이죠. 고집 있었지 않습니까? 상표 지키려고 돈을 멀리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리나 안 되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들이가 이 그레이드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다른 그레이드 백화점에서 요구하면 그쪽으로 가면 나들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S사라는 그 회사가 사실은 나들이가 미국으로 갔을 때 S사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얼리에서 가장 중심이 다이아몬드죠. 맞습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인데 나들이 그가 바로 다이아몬드, 핵 중의 핵, 패션 주얼리, 브릿지 주얼리에서 나들이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된다라고 고집을 피웠더니 그 사람은 저를 원하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새로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안 되겠느냐라고 제안해 옵니다. 그래, 우리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면 3개월이랍니다. 3개월 동안에 언제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컨셉으로 해서 전개하겠습니까? 오케이. 렌더링. 여기 렌더링,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 계십니까? 렌더링 스케치를 해서, 자, 이렇게 전개하자. 해서 스케치를 보고 전개한 브랜드가 지금 미국의 삭스 백화점 아십니까? 백화점 중에 전국 온라인 백화점 중에서는 제일 고급 백화점입니다. 에드리안의 올시니가 저희 나들이가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가장 고가 브랜드인데 에드리안의 올시니 브랜드 만들 때 스케치를 바탕으로 브랜드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호밸류가 만들어내는 모호밸류라는 말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저희 고객이 모호밸류라고 나들이는 모호밸류다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줬고요. 저는 모호밸류라고 하고 저는 초과가치. 또 우리 문화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덤이죠.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 그 업체가 살아남을 길은 모든 비용을 절감해서 영업비를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남대문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남대문에서 영업비를 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새벽에 나갔고요. 아침 7시 되면 생산 현장에 갔고요. 저녁에 생산의 현장에 있던 분들 퇴근하고 나면 내일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정리하고 연구해야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자죠.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3일이 다시 되고 일주일 못 자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들이 깃발 그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이런 그런 말이 있었죠. 예. 또 다른 분들 질문. 광고 기획, 마케팅 전공하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례하는 말입니다. 마케팅.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마케팅 그 중요한 거 아닌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예예 예. 예, 예. 그 미국의 교회 사무총장인 그 3,500개 마켓에 예. 아까 재고 관리를 예. 군붕어 어항구도시 보여주신다고 했었는데 예. 그 3,500 마켓에 있는 자산은 예. 우리 최장의 회사 자산입니까? 아니면 그 마켓에 소유한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나 아니면은 저기 마트나 예. 아니면 그 팩토리 아울렛이나 거기 소유입니까? 그 예. 재고는 3,500개 공급돼 있는 그 제품들은 저희들은 거래 조건이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나들이가 백화점에 입점을 하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저를 샌프란시스코 서부 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서부 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는데 백화점 그룹에서 서부 쪽으로 초청해 왔습니다.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저 스타일을 봤을 때. 예? 아, 네가 오라고? 오케이. 나 너 마음 다 알았어. 나 마음 다 알았어. 내가 가면 저. 내가 가면 저. 가면 오늘 요 고대에 왔는데 누군가가 어떤 분이 나가는 길을 안 가르쳐 주면은 제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 그거 가면은 제가 지죠. 안 갚죠. 네가 와라. 그래, 네 서울로 들어가면서 잠시 들리면 안 되겠나? 안 간다. 그랬더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가 들어갈 때 C자로 시작되는 C자 다음에 바로 D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브랜드가 아웃되고 나들이가 들어갔습니다. C 다음에 순서가 뭐죠? C, A, B, C 다음에 뭡니까? D. 예? C 다음에 A, B, C 다음에 D죠? 아까 C 다음에 그자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나들이가 처음에 미국에 딱 런칭될 때 제가 찾아 안 갔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아웃시키고 그 자리에 나들이가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찾아가면 안 됩니다. 광고비 써도 안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 그 누구 거냐? 저는 조건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 조건은 다양합니다. 6개월 결제도 있고 3개월 결제도 있고 먼 결제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가장 서로 상호주의 조건에 월말 마감해서 그 다음 달에 결제입니다. 예, 월말 마감해서 그 다음 달에 결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고 관리 아닙니다. 저는 그까지는 저는 못합니다. 예. 그리고 나들이는 차입 갱년 안 합니다. 차입 갱년 돈을 차입 갱년 안 하면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들이는 처음부터서 돈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한 푼도 대출을 받거나 차입 갱년을 한 게 없습니다. 자체 100% 자체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아까 한국에서 3-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율도 그래 조건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밀리면 한번 밀리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서둘면 조건이 좋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죠. 시작부터서 지고 들어 실패를 들어가죠. 이기고 지고는 아니죠. 그래서 서로 거래 관계니까. 예, 이기고 지고 대립 관계는 아닌데 처음부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죠. 비즈니스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유리한 룰입니다. 지금 37보다 훨씬 더 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케팅, 그게 바로 마케팅 아니겠는가?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나아갈 수 있는데 한 박자를 안 쉬니까 이게 다리가 걸려갖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다리를 거는 겁니다. 네, 그리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질문하신 분은요, 이제 우리 친구 된 겁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시작이니까 우리 자주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못 드릴 일이 있으면 공부해갖고라도 사실을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함을 안 받으신 분이라도 인터넷에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언제든지 저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 질문 주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는 네. 글로벌 성공 시대에서, 네. 네.
그 회장님 라이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늘 강연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허자이라고 하고 선한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회장님께서 나들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키고 이제 의미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서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혹시 이러한 성공을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 들과 직원들 있지만 개인적인 고독을 혹시 느끼실 때가 있는지 그때는 어떤 식으로 극복하시는지 혹시 그때 뭐 애국가를 부르시는 거 외에도 다르게 뭐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지도를 펼쳐놔놓고 그랬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나들이가 미국에서 팔고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팔면서 생산을 저희 베트남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태국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나들이 위기를 분산시키는 건데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들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때는 우리 호신술을 해야 되잖아요. 호신술. 남학생들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호신, 나를 지켜주는 어떤 자세, 그것이 저 모습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때부터 제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 가방 속에는 저는 오늘도 누가 가방을 들어준다 그러길래 저 가방은 안 맡깁니다. 왜? 저 혼이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못 믿어서 못 맡기는 거고 니 내 가방 오늘 들기 시작했다가 어느 곳에 가서 한번 안고 일어섰을 때 니 가방은 챙기고 가는데 아까 내 가방은 상황이 다른 분위기가 됐으니까 그건 두고 가는 겁니다. 누가 들어주려고 그러더라도 그 가방 맡겼다가 나중에 서로 얼굴 뜨거워지거든요. 외로울 때 어떡하느냐, 두려울 때 어떡하느냐. 가방 열면요,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이 안에. 뭐겠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 아까 애국가를 부른다 그랬죠? 애국가 4절까지 자주 부르십니까? 애국가가 제가 만약에 저한테 애국가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념식이라 크면 저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왜 애국가는 1절까지만 하는지 좀 아쉽습니다. 2절의 의미가 더 좋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뭡니까? 뭡니까? 그걸 안 부르니까 우리가 기상이 죽어갖고 살잖아요. 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것을 못 부르게 하고 안 부르니까 이놈의 마음이 자꾸 변하는데 순식간에 도망가는데 이 마음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이 기상가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자기 개인한테는 뭐가 나라입니까? 내 신체가 나라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나를 키워준 이 사회, 우리 선조가 만들어 놓으신 무대에 우리가 돈 내고 등장했습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우리는 이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사회가 우리를 키워줬고, 사회가 우리를 키워줬고, 국가가 우리를 지켜줬고.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 귀한 그 2절과 3절, 4절을 왜 놓치는지 저는 오늘 괜히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흥분해갖고 18분도 하고 애국가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죠? 애국가 하면은 쫙 일어서서 쫙 불어야 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좀 시대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냥 앉아서 육자배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의 내용이 또 뭡니까? 고독할 때. 예, 저는 고독할 때,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요즘이고 5년 전이고 무엇을 하느냐.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숨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손으로 무엇을 메모합니다. 말뚝 치는 겁니다. 제가 도망갈까 봐서, 저 마음 도망갈까 봐. 아까 철학? 적인 말씀을 하신다 그러고 저보고 머리를 깎았다고 그러는데 머리 인연이 있어서 깎았습니다. 인연 크니까 종교가 불교인 분은 전부 불교 말하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저 도망갈까 싶어서 어떤 말 써가지고요. 어떤 말을 써가지고 저 책상에 탁 붙여놓고요. 어떤 말 써서 저 책상에 탁탁탁탁 붙여놓는데 저 울타리 치는 겁니다. 이게 바람이 불지 않아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라는 겁니다. 그래도 바람개비는 돌아간다. 이여령 선생님의 시입니다. 이 시를 저는 중국으로 시를 만들어서 중국에서 신문에 TV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시인이라고 그랬고, 그때는 저 머리가 이렇게 길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어 있었는데 오케스트라 연주자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그 머리를 길게 된 것은 돈이 없어가지고 길었습니다. 미국에 아들 둘을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가족이 미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이발비가 20불이에요. TV 5불이에요. 25불이에요. 그놈의 자식이 아버지도 이발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서울 가면 갖고 올게. 그렇게 찰리정이라는 그 집이 지금도 저희하고 관계가 좋은데 그분이 아이고 사장님 이번에 그냥 깎아드릴게요. 그냥 깎으세요 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번에 서울 가서 깎아. 오늘 시간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돈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머리가 길었고 비즈니스 하는 중에 제가 벅차서 막 운행 탈모증이 하루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깎았고요. 저 결심이 10년 후는 길러야지 했는데 10년 동안에 저를 지켜보던 분들이 머리 요만큼만 길르면은 아니야. 그거는 체형태 아니야. 미국에서는 아니야. 그건 맥가이버 YT 아니야. 깎아야 돼. 요만큼 길르다 깎고 오늘은요. 여러분 배로 온다고, 여러분 배로 온다고 면도를 조심있게 했는데 이쪽을 얼마나 막 이쁘게 면도를 했던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 고독할 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울타리 치는 겁니다. 다른 질문이. 야, 점점 안 보이더랬죠? 여보세요. 이거는 사명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사명의 상징입니다. 사명의 상징. 이 사명. 아, 사명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사명을 했고요. 여기에는요, 생각방아, 입방아, 몸방아. 생각방아부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입방아 찍고, 그 다음에 몸방아 찍으면 된다. 야, 새처럼 먹고 새처럼 날자. 새처럼 먹고 새처럼 날자. 최대한 가벼운 사람 되자. 가벼운 사람 되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니까요. 개척하는 지성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장정에 함께 동참합시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손으로 개척합시다. 개척하는 지성, 개척하는
뭐겠습니까? 이거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따끈따끈한 뉴스. 개척하는 지성, 개척하는 고대.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예, 이런 것들이 세상에 저를 지켜주는 고독을, 예, 고독을 커버해주는, 예, 그런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분. 아까 악수도 내가 찾아와서 했는데 질문하셨으니까, 저 우리,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 주세요. 아, 이거는 또 답변하기 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제 큰 기업의 회장님으로서 그냥 사업적 결정이라고 할까요?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제일 우선시 하는 게 뭐 머릿속에 명문화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마음으로 보면은 저는 보입니다. 또 머리 깎은 사람이 또 이 소리 하면 또 이상한데, 마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우선 이익된, 내 이익된과 손해된 뭘 딱 내려놔놓고, 서로 입장도 내려놔놓고, 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거 다 내려놔놓고요. 다 내려놔놓고 자기 본성, 자기 본래의 순수한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조건을, 카드를 가지면, 내가 카드를 가지면 상대방 카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잠시 지금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입장을 그냥 놔버리세요. 미워하는 사람한테 한 번만 그냥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미움 받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놔버리면 다가설 수 있습니다. 또 서로 화해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화해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시간을 두고 자연적으로 누가 용서를 빌고 누가 뭐 화해했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시간을 가면 어느새 없어집니다. 그죠? 네, 네 하에서 그래 없던 일로 하죠. 없던 일로 어떻게 없던 일로 합니까? 있던 일 그대로를 두고 우리 잊지 말고, 잊지 말고 우리 다음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지. 야, 없던 일로 하죠. 그러면 즉시 재발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질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예. 네.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역지사지. 예. 제가 어떤 전략도 없습니다. 예. 어떤 전략도 없습니다. 마케팅 하는 분 아까 뭐 했는데, 어떤 전략도 없습니다. 아무 전략도 없습니다. 서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는다 그랬잖아요. 서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서둘면, 예. 서둘면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혹시 되돌아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혹시 되돌아가고 있는 일은 아닐까? 서둘면은 안 된다라는 게 저를 잡아주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네, 역지사지 입장 생각하면 훤히 다 보입니다. 훤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다 보입니다. 나를 세우는 순간, 내 입장을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순간 나는 캄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 내 처지를 뒤로 한 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순식간에 압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넘쳐서 달이지 부족함이 없는 지식인입니다. 책을 열고 공부를 안 해도 뒷전에 들리죠. 책을 보지 않아도 눈앞에 세상이 보이죠. 온 대자연에 나를 일깨워주는 진리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종교적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저 마음대로 찌그린 거고 제가 살아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온 천지가 저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취할 것이냐 외면할 것이냐는 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닫으면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바람을 보았습니까? 바람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바람이 안 보이십니까? 바람을 보신 분, 유행을 보셨습니까? 바람은 과학적으로 뭡니까? 밀도죠, 밀도. 밀도. 밀도 때문에 바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이,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면 바람이 보입니다. 오, 야, 바람이 보이네. 바람이 보이네. 바람 볼 줄 알아야 될 겁니다. 바람 보입니다.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눈에 보이잖아요. 바람이.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바람이 보이고, 예? 예? 먼지가 날아가는 것도 바람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그걸 바람이라고 생각 안 하죠.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예, 바람이 보이는 겁니다. 왜? 저쪽에 이물질이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내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상대방 마음이 다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병법 있잖아요. 손자병법. 손자병법을 보면 제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손자병법 책을 샀습니다. 손자병법 책을 읽어보니까 조금 읽어나가니까 아 이거 큰일 났어. 이게 제가 읽을 책이 아니야. 제가 이 책대로 살면 큰일 나겠어.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도 속여야 돼. 그래서 아, 안 돼 하면서 덮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음에 책 사러 가서 또 그게 아 손자병법 저게 또 삽니다. 다른 타입의 손자병법을 삽니다. 또 쳐다보고 손자병법을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6개를 모르기 때문에 도망은 안 갑니다. 오늘 끝까지 밤을 새서 하시겠다 그래도 저는 도망 안 갑니다. 일주일 해도 제가 먼저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다음 분. 저 보따리 싼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세요. 예, 회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경제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 초과가치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이 막대한 수익이 의미 없는 숫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막대한 숫자가? 예, 아, 막대한 수익이 그러니까 돈은 사실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주셨던 예, 것 같은데 예. 그럼 혹시 이 의미 없는 숫자를 의미 있게 전환하시기 위해서 사회적인 환원이라든지 혹시 좋은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예,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돈은 숫자일 뿐이다.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돈은 숫자라고 그랬다. 과연 그렇느냐? 제가 33살 되던 해에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한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됐을 텐데요. 제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돈을 묶으면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그때 실제 돈을 묶으면서 무릎을 딱 꿇고 저 책에 보면은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무릎 꿇는 건 없어요. 무릎을 꿇고 돈을 묶으면서 돈이 무섭더라고요. 무섭게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가질 수도 너는 나를 가질 수도 구속할 수도 없느니라 하면서 혼을 내는 겁니다. 돈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만원 갖고 사업 시작한 사람이 3, 4년 만에 돈이 들어오는데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의 구좌에 통장에 막 돈이 있으니까 이 은행 저 은행 지점장들이 그냥 막 밥 사겠다고 뭐하고 막 그렇죠? 그 두려운 거예요. 부동산에서 연락 오죠. 복층 아파트 살았고. 그래서 제가 너는 나를 구속할 수도 없느니라. 내 너를 귀하게 대할 테니 내 너를 귀하게 대할 테니 너 또한 나를
자기하게 대할 수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돈한테 딱 해놔 놓고 돈은 전부 다 모호별류해서 시장에 다 내놨습니다. 시장에 내놓지 않고서 어떻게 고객이 우리가 제가 만든 무대의 주연으로 등장합니까? 제가 만든 무대를 어떻게 연출을 합니까? 지금 규모보다는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예, 제가 우리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하고 저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구분하고 분리하고 뭐예요? 구분은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분리라고 하면은 인위적으로 내하고 학생하고 그냥 분리, 예? 우리의 힘이 생각이 작용돼서 분리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분리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에워싸져 있다. 그 생각을 제가 정리를 착착 해 나가니까 무슨 단어가 저 눈에 스쳐가는가 하면은 원스카이. 그래서 원스카이.com 해가지고 벌써 인터넷은 원스카이.com을 뭡니까? 침발라놨다 이 말이에요. 원스카이.com을 딱 만들어놔 놓고 제게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 원스카이.com이라는 그 땅에 나무를 심을까? 사람을 심을까? 나무를 심을까? 사람을 심을까? 우리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다. 그 원스카이라는 바탕에 나무를 심을까? 사람을 심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사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예, 뭐 지금 회장님도 너무 열정이 많으시고 여러분도 아마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저도 이런 좀 유사한 자리에서 사회를 본 것 중에 강연을 해주신 분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질문을 받으시는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질문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